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 지역화폐인 군산사랑 상품권은 올해도 수천억 원어치가 발행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일부 상인들은 불편은 물론 손해까지 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산 살리는 운동에도 참가하고 저희한테도 많이 도움도 되고 혜택도 받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청동 씨는 상품권이 오히려 큰 골칫거리입니다. 군산시가 상품권의 현금화 한도를 월 6천만 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환전하지 못해 쌓아둔 상품권이 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유동성이 아예 꽁꽁 묶인 건데 새로 기름을 사오려면 빚까지 내야 할 형편입니다. 매일 기름을 사입을 합니다. 상품권으로서는 결제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지금 대출로서 지금 이 금액을 메꿔 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박 씨처럼 상품권을 환전하지 못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가맹점은 수십여 곳. 군산시는 분기별로 1억 원 범위 내에서 환전해주고 있지만 답답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제 또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타당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인들도 상품권 거래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이 아닌 시장 노점상이나 골목 상인들은 환전 자체가 안 되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70% 사야 되는데 이거 1,000원짜리 그거 막 안 돼요. 그러는데 했다가 아니 장사 안 되게 그냥 또 내가 해고 많이 했지. 지난 8개월 동안 거래된 군산사랑 상품권은 2,300억 원. 일단 대박은 분명하지만 침체된 군산 경제에 기여하려면 운영 측면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